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1부, 그리고 오후 2시에 2부 예배, 이렇게 두 번의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W 공동체, W 청년부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과 또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온 느낌인데요. 사도행전 21장, 정확히는 이제 17절부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이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야고보를 만났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 장로들을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선교의 열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을 만났던 이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염려에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 바울을 대적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곧 듣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정결의 의식에 따라서 거기에 당신도 참여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바울도 유대교의 관례나 관습들을 존중하는구나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지나게 되고, 그 기간이 끝날 무렵의 이야기, 그때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이야기에 나오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유대인 군중들입니다. 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다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관념도 그렇고, 사실은 인종에 대한 관념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고, 유대 지역 아니면 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이방 지역이고, 그 이방 지역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다 부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지역을 다녀오고 나면 반드시 뭘 하냐면,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이방 지역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선교를 하는 것이었지만 이방 지역을 다녀왔기 때문에 돌아온 바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사실은 이 관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7일간의 정결 기간이 끝날 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에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하려 했고,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해치려고 기회를 엿보던 유대인들이 지금 아시아에 있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사람이 아무리 밉고 싫어도 그렇지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도 과연 이렇게까지 쫓아다닐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친 바울의 동선을 보시면, 여러분 지도를 얼핏 보신 적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동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이걸 따라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렇게까지 사람이 막 악하지는 않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세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행적들이 저는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보통 열심과 열정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이거 누가 보수 준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열정이 아니고선 거의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자, 그 이 열정에 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기 향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방향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열정과 방향. 바울의 영적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열정과 방향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 반드시 균형 있게 겸비되어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정과 방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부재한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넘치는 열정이 있는데 그 방향이 정말 천방지축, 좌측우돌인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충만에 빠지거나 공동체의 관계를 어지럽히거나 그 열정을 차라리 안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인생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똘똘 뭉쳤던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고백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었던 거예요. 자, 반대로 방향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향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모든 방향이 머리와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인 열정이라고는 심지어 점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는 어디쯤 위치에 있으십니까? 열정은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열정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로잡고 기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차갑게 식어져가는 열정의 자리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알겠는데 차마 그 자리에 나의 열심을 내기 주저하는, 차갑게 식어버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요, 그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선동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선동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여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과연 맞는 것일까? 자, 이어지는 29절인데요. 2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자, 29절에 짐작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대적자들의 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바울이 성전과 율법을 반대하는가? 이 판단의 근거가 뭐였냐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어 있는 이 29절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타겟을 잡은 거예요. 그들이 아시아에서 바울과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니까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드로비모를 보니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같이 왔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 바울이 데려갔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동행했던 것을 보고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뭘 추측한 거냐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전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예외가 될 수 있는 구역이 율법에 나옵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들만의 머리 안에 짐작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에게 그건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랬다라는 사실로 굳어져서 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 안에 있었던 군중들이었다면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균열내는 말들은 사실은 커다란 비방이나 커다란 흠집내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표현처럼 그냥 그랬을 것 같애라는 정말 사소한 한마디가 어느 순간에 사실이 되고 확신이 되고 결국 그게 비난의 열매로 낳게 되는 결과를 너무너무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짐작이 아니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특별히 미혹의 시대, 분별을 필요로 하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여러분 어느 하나로 치우쳐지지 않고 어느 하나가 빠지지 않고 함께 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진리이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사실이 둔갑이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 아니었나 보네 라는 수많은 말들이 양산되는데 여러분, 헛된 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작의 소리에 선동되어 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전하는 자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분별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부류는 바로 천부장과 백부장입니다. 주된 주인공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묵자 거기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바울을 체포하려고 채찍질하려는 백부장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 사실을 밝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바울이 어떤 범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거나 뭔가 죄목이 있어서 바울을 체포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계속적으로 살피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여러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유대인 무리들이 폭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소요사태를 일으키면
그거는 로마 군대 입장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로마 군대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처한 상황을 이 군대 로마 군대가 해결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었고 단지 그냥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려고 했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나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정식 재판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들은 신체적인 구속이나 학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이걸 지시하고 명령한 사람이 도리어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었던 거죠. 바울을 채찍질하려는 순간에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법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어지는 부분 같이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천부장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면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궁금한 건 있었어요.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에 합당한 공을 인정받아서 그 대가로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천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난 두 번째 케이스다. 이 말은 뭐냐면 숨겨진 말인 거예요. 너는 1번이냐 2번이냐는 거죠. 딱 보기에 돈이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나랑 같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공을 세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물었는데 반응이 뭐라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단 한 번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본래의 마음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나는 이 모든 나의 과거의 이력을 다 하나님 앞에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본래 바울의 마음이기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력들을 다 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그 사명의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은 사실은 자신도 드러내고 싶진 않았지만 하나님도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 밝히는 내용은 내가 로마 시민권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주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희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백부장과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야라고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너희가 지금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나의 이력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끝까지 헛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두려워하고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백부장과 천부장의 시선에 로마 시민권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내 눈에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산과 같아서 사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지 사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인생의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들이 과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두려움 위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우리 앞에 허다한 두려움의 모든 장애물들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위로부터 오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 평생의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붙잡힌 이후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22장 사실 전체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실은 바울의 영적인 회고록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걸음을 뒤돌아보게 하는 짧은 영적인 회고록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바울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바울이 어땠는지를 지금 바울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었던 거죠.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당장이라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바울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변호하고 해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 모든 내용이 뭐예요?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곧 나의 이 상황을 변호하고 해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장장 20장에 걸쳐서 여기까지 온 사도행전의 모든 바울의 역경의 순간들을 보면 그가 늘 곤경에 처할 때마다 그리고 그가 핍박의 순간과 마주할 때마다 그 모든 상황을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보여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위기가 왔지만 너무도 역설적이게도 그것으로 위기를 이기려고 했고 그것으로 핍박을 넘어서려고 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겐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나에겐 거기에 주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최후의 보루는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영적인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마치 나의 발 뒤꿈치가 영적인 낭떠러지에 닿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것이 다 포기되고 다른 것을 다 내어줄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끝까지 빼앗길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리고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그 완전한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의 다른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내 삶의 다른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최후의 보루가 되고 달려가야 할 안전한 망대가 되고 성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그분의 임재의 의미가 희미해져 갈 때가 있고 정말 주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를 고민하게 했던 그것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우리로 회복해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음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음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어떤 묘수나 요행이 없어요. 오늘 바울의 걸음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걸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이 우리를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 거하시고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을 뒤돌아볼 때 마땅히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수없이 변해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선에 마음의 시선을 빼앗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도 허상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다면 주님 다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분들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고백하는 순간 천부장과 백부장은 그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눈에 보이는 사실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의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수없이 많은 순간과 상황들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내게도 로마 시민권자와 같은 그러한 도전 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결코 드러내고 싶진 않았지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며 천부장과 백부장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것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낳은 것으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뒤에 있으니 너희는 마땅히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 바울의 선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에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인생에는 모든 능력을 파하는 강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늘을 찌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자리들과 두려움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이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광이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떨며 염려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강건케 하시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임재 앞에 설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하는 모든 자리마다 그분의 이름이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의 눈광이를 열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이 있으니까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입을 열어 주의 구원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인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나를 떠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귀히 여기는 것들이 빼앗기질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의 영적인 최후의 보루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는가?
하나님 내 인생에도 포기되어지는 것이 있고 때로는 빼앗겨지는 것이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 수많은 살기 등등한 시선 속에서 사실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던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끝까지 주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주의 복음을 일평생 동안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의인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을 삶으로 고백했고 이것이 정말 실제임을 믿으며 끝까지 주의 십자가와 복음의 자리에 머물기를 힘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에 비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지, 입으로는 주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이 내게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서 우리의 눈에 수없이 크게 보이는 천부장과 백부장에 놀랐던 그 로마 시민권과 같은 그 이야기와 그런 도전들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변치 않으시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그늘 아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그 생명의 능력과 사랑의 자리를 외면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이 빼앗길지라도, 때로는 내게 주어진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한 걸음을 신실하게 내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걸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